서울시가 코로나19로 실직위기에 처한 서울지역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 1만 3천여 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지원금은 30일부터 25개 자치구를 통해 신청근로자 개인계좌로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입금되며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서울시는 최종 지급대상자 1만 3천 635명을 분석한 결과 지급대상의 73%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, 소기업 노동자라고 밝혔습니다.